서울동부지검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말로는 소위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 등으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아무런 추가 물증이나 정황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정치 보복을 공언해왔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산자부 압수수색이 국민 눈에는 수상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치 보복, 하명 수사 이런 과오를 다시 되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수사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검찰의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를 통해 배경과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